저는 지난주에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저들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도발을 해도 우리는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 당선인이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순으로 하는지 측근이라고 덮어버리는지 일단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외치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27년이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조 전 장관 때 같았으면 지금쯤 10곳은 압수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합니다. 물론 사퇴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내로남불이 될지 공정과 정의가 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장관 인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더니 정작 30대 장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18명 장관 후보자의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또다시 들러리로 이용만 당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